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정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2일 예, 금년 첫 번째 정례입니다. 정례 번호는 지금 동영상 정례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례 케이스는 70세 남자분에서 우측신 낭종, 좌측신 결석, 그리고 좌측신 신장의 신우지방종증 정례가 되겠습니다. 예, 강의 앞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예, 알피니언에서 마련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이 1진 빌딩입니다. 1진 빌딩 구청에서 이 금년 한 해간 8차례 초음파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워크숍은 1월 15일 일요일 오전 9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종계성 간질환에 관한 초음파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이날은 9시 반부터 20분간에 걸쳐서 문규 선생님이 이 저 간의 초음파 스캔법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30분간에 걸쳐서 박선우 원장이 간 종계성 질환의 정례 토입, 그 다음에 박선우 문규 선생님이 20분에 걸쳐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세 조로 나누어서 저하고 박선우 문규 선생님이 이 초음파 그 핸즈온 코스 개인 교습을 진행합니다. 이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의는 주 알피니온의 손희정 씨 010-6366-689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대구 김일봉 내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70세 남성으로 3년 전에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에서 좌측신 결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배우는 것은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종단상입니다. 압도미아 아울타 판크레아스 레프트 리버 이소파구스입니다. 이쪽은 스토막이고 이건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크루브를 리버 쪽으로 옮겼죠. 레프트 헤파틱 베인 이쪽이 임피리얼 베나 카바 S1입니다. 이 S1이 임피리얼 베나 카바를 감싸고 있죠. 여기 리가멘텀 베노숨 2번 세그멘터 3번 세그멘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이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레프트 포탈벤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이고 리가멘텀 베노슴입니다. 이 부분이 S1이 되고 이쪽에 레프트 포탈벤 라테랄 세그멘트의 슈페리어 쪽이 P2가 되고 이쪽은 임페리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서브코스탈 GB이죠. 품두스 바디 이쪽이 넥 부분이고 레프트 포탈빈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여기에 보이는 추블라스트락체가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S1, S4 정상 소견입니다. 다음은 이제 요 GB죠. GB 품두스 바디 넥이고 이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이 부분이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만나는 부분 S4가 되죠. 이쪽이 라이트 리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인데 안테리어 포스테리어입니다. 여기로 가는 것은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탈빈 이쪽은 포스테리어 가는 겁니다. 다 정상 소견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탈빈 라이트 헤파틱빈 여기 포스테리어입니다. 여기로 가는 것은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헤파틱 베인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요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죠.
미들 헤파티는 레프트 로브, 라이트 로브를 나누고 라이트 헤파티피는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를 나눴습니다. 여기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탈 비입니다. 5번이고 8번이죠. 여기 7번이고 6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레프트 라테랄 데코피트를 눕혀서 오버라이 스캔에가 GB를 관찰한 소견입니다. 이쪽이 GB 푼도스 바디 내기입니다. 리버가 되겠습니다. 예, 이쪽이 이제 GB가 되죠. GB 여기 포탈 베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라이트 포탈 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안테리어 인피리얼이고 이쪽이 안테리어 슈페리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라 도플라 사인입니다. 칼라 도플라를 보니까 포탈 베인이 정상 열려 레드 칼라, 안테리어로 가는 것이 레드 칼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쪽은 포스테리어로 가는 거죠. 포스테리어 슈페리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테리어 세그멘트를 봤습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라이트 헤파틱 경계로 포스테리어가 안테리어를 나누죠. 여기 키드니 쪽이니까 이쪽이 포스테리어,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이쪽은 포스테리어 인페리어입니다. 다음에는 키드니를 봅니다. 라이트 키드니의 이 외쪽으로 벌징하는 헤파틱 시스트 1.1 곱하기 1.0cm의 라이트 레날 시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 도플라상이죠.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단축상이죠. 요거는 라이트 레날 빈, 요거는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크레아스를 관찰했습니다. SMV 스프레닉 빈, SME 아울타 임피리어 베나카브.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 내 운신의 또 바디 테일입니다. 판크레아스는 정상 초음파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을 봅니다.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고 SMA고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종단 스캔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울타 SMA, 셀리아게 스프레닉 아트리, 여기 스프레닉 베인,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고 이쪽은 스토막이 되겠습니다. 판크레아스 바디는 정상 소견입니다. 다음은 여기 SFV가 쭉 와가지고 여기에서 스프레닉 베인을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됩니다. 이쪽이 판크레아스 내기고 여기 운신의 이 스토막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퍼입니다. 여기 헤드 프로퍼가 보이죠. SMV가 됩니다. 판크레아스는 정상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키드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프트 키드니를 보면 레프트 키드니의 중심 에코 복합제 이런 저에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런 멀티플한 고에코가 좀 깔려 있습니다. 횡단상을 봐도 마찬가지죠. 레프트 키드니의 중심 에코 부분에 저에코 부분이 보입니다. 이 저에코는 신호 주위에 패시 어큐뮬레이션 돼가지고 중심 에코 복합체의 에코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누스 리포마토시스 신우 지방종이 되죠. 자, 보시면 중심 에코 복합체 내에 저에코 부분이 보이죠.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칼라를 띄어보면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죠. 여기 바로 칼시케이션입니다. 그게 레프트 리날 스톤이 조만한 스톤이 있어가 여기에 칼라 도플라사에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스프린은 정상입니다. 스프린 정상이고 그 다음에는 방광입니다. 방광 여기 프로스테이트입니다. 방광도 정상이고 전립선도 정상입니다. 자, 요 방광이고 전립선이고 여기 세미나르 베시클입니다. 예, 정상 소견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초음파의 스캔을 한번 관찰했습니다. 초음파에서 뭐 이 환자는 결국은 라이트 레날 시스트 있고 레프트 레날 스톤 작은 스톤 있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있는 뭐 흔히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금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음파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위해서 평일 초음파 개인 교습을 합니다. 상복부 간장 담당 당간 최장 초음파 스캔 개인 교습을 2인 1조로 진행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은 미리 사전 예약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평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 진행하는데 이 미리 신청한 사람한테 제가 DVD를 미리 드립니다. 이 DVD를 보시고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저한테 와가 행정 코스를 배우시면 훨씬 초음파 교육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DVD는 33만원짜리를 드리면서 참가비는 1인당 55만원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교육비는 22만원입니다. 그 전에 DVD를 구입하신 분은 참가비 22만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맥가이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VD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DVD 초음파 스캔법 DVD로 총 7장,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를 먼저 구입하시고 나중에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예.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VD를 한번 샘플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임피리로 되겠습니다. 아들이 임피리로 이쪽은 스테리 슈페리얼 보스 임페리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더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임페리얼은 GB가 랜더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보스 임페리얼은 라이트 히들리가 랜더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널 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빈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빈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빈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빈을 보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캔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빈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빈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빈이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얼 슈페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얼 인피리얼 프로브로 향하면 그 임페리얼이 되죠. 5분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퍼리의 포탈베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자 5번이 핏이 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 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야 돼요. 이렇게 임페리얼 쪽을 세우게 됩니다.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립니다. 자 여기 안드림페리 5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키드니가 위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프로브를 실어버리니까 안테리어 길게 쭉 볼 끝까지 보이죠.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DVD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